네, 최근에 발표되는 상당수의 연구 또한 그 크레세틴의 항암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 유방암, 뭐 신장암, 대장암, 췌장암의 증시가 억제하는 것은 뭐 물론이고요. 아, 최근에는 그 혈액암, 전립선암, 폐암에 대해서도 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동환 TV에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미랑 의원의 김선만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우리 김선 원장님 모셨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셨었잖아요, 처음에는. 예,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암 전문 병원인 아미랑 의원에서 암 면역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죠. 자, 이암 면역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뭐 원장님도 아시지만 이제 항암 치료에 사용하는 약이 100가지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약을 고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리고 방사선 치료 역시도 정확하게 암세포에만 방사선을 쪼일 수 없기 때문에 근처 부위 조직까지 이제 손상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암을 없애는 수술도 중요하지만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또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너무 깨닫게 되고. 중요하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고, 암 환자를 위한 어떤 그 노력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암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 속들도 몸속에서 이제 하루에 수천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몸속에 NK세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암세포를 골라 죽이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암에 걸리고 또 누군가는 암에 안 걸리고 이런 결과를 보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암 환자들 보면은 NK세포 활성도를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저널에서. 란셋이라면 아마 우리 원장님 잘 란셋 아실 너무 거예요. 유명한 란셋 때문에 저널이죠. 2000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암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NK세포 활성도가 4분의 1에서 심지어 5분의 1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NK세포 활성도는 원래 20대의 정점에 달하고 점점 떨어져서 80대가 되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럼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암 환자가 많아지는 네,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거고요. 따라서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온을 높여주거나 영양제도로 보충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암을 죽이는 NK세포가 힘을 낼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바로 뭐냐면 암세포를 골라 죽이는 항암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분야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계속 또 이렇게 치료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관심이 많은데 특히 이제 암 환자를 보다 보니까 그암 예방과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영양물질을 좀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논문을 봤고요. 또 환자들이 직접 추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중에서도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항암 영양제 세 가지를 세 가지. 추천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항암 영양제 세 가지. 자, 첫 번째, 암 예방에 도움되는 영양제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바로 퀘르세틴이라고 합니다. 퀘르세틴. 퀘르세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분도 있을 텐데요. 양파에 좀 많이 들어있고요. 정확히는 이제 양파 껍질에 많이 껍질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렇죠. 퀘르세틴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뭐 너무 잘 아시지만 이 면역을 강화시키는 성분으로 비타민C, 비타민 D와 함께 각광 받았고요. 그 부분에서 활발하게 연구되는 물질입니다. 실제로 퀘르세틴에 관한 논문은 2021년 한 해에만 한 2,500건 이상이 넘게 발견됐고요. 뭐 지금까지도 총 발표된 논문이 한 2만 7천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목받는 네, 맞습니다. 물질이네요. 사실 퀘르세틴 뭐 옛날부터 이렇게 염증 낮춰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당뇨에도 도움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퀘르세틴은 항암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되는 상당수의 연구 또한 그 퀘르세틴의 항암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유방암, 뭐 신장암, 대장암, 췌장암의 증시가 억제하는 것은 뭐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그 혈액암, 전립선암, 폐암에 대해서도 퀘르세틴의 그 항암 효과를 볼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저도 이제 퀘르세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항암 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다고 하니까 되게 반갑고요. 자, 그렇다면 퀘르세틴을 섭취하기 위해서 양파를 많이 먹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뭐 껍질을 벗긴 양파를 드셔도 좋은데요. 사실은 퀘르세틴은 그 안에 있는 양파보다 껍질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함량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파즙도 중요하지만 양파 껍질차를 드시는 걸 권하는데요. 양파 껍질차.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양파껍질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양파 두 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양파 껍질을 벗겨서 네. 뭐 식초 한두 큰 숟가락에다 부은 다음에 20분 정도 담가줍니다. 아, 그리고 깨끗하게 세척하고 네. 그 다음에 물 한 1.5리터를 넣어서 끓여주면 되는데요. 네. 예. 이때 그 양파 껍질을 넣으면 좀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둥글레나 보리차 같은 거 있잖아요. 오. 그런 걸 넣어 드시면 아마 거부감이 좀 덜하실 겁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퀘르세틴을 좀 더 고용량으로 간편하게 먹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예, 그러면 네. 보충제로 드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퀘르세틴을 보충제로 먹게 되면은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예, 흡수율이 좀 낮아요. 예, 예, 그래서 퀘르세틴의 흡수를 도와주는 리포조말 형태의 퀘르세틴이나 네. 또는 브로멜라인 성분이 네. 함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예, 뭐 하루에 한 500에서 1000mg까지 드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 네. 퀘르세틴 보충제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고 양파 껍질차 저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선마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두 번째 항암 영양소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 뭐 베르베린입니다. 베르베린. 네네. 네. 아마 베르베린도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현재 미국에서는 뭐 당뇨약이자 노화를 억제한다는 그 메토포르민을 갖다가 네. 예, 맞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물질로 부상하고 있고요. 어. 네네. 그리고 내장 지방 제거라든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고 그 외에 이제 고지혈증이나 혈압을 치료하고. 암을 억제한다고 보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베르베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주목받는 영양제인 것 같아요. 네. 자, 아직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 거기에 조금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베르베린은 그 균을 죽이는 항균작용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키울 때 가장 기관이 어딘지 아시죠? 면역력의 중요한 기관, 장.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예, 장 속에 이제 우리 면역균이 뭐 70% 모여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 베르베린은 장내 유해 세균을 억제해서 세균의 불균형을 좀 맞춰주고요. 저는 특히 이제 암과 관련해서 많은 작용이 있다는 것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그, 우리 몸에는 염증 유발자인 NK, NF-CAPAB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경로를 막아서 네. 종양의 성장이나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고 암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암 증식을 유도하는 당대사, 지방산 대사도 억제하고 네. 또 늙거나 변이된 세포를 스스로 잡아먹는 자가포식이라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이때 이를 유도하는 AMPK 효소를 활성화해서 암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합니다. 예, 뭐 정말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암의 증식과 전이를 막아주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분입니다. 와, 근데 사실 이 베르베린이 네네. 국내에서 좀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아니, 맞습니다. 뭐, 저도 이제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는데, 네. 아직까지 베르베린이 국내에 있는 제품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다만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베린을 드시고 싶으면은 아마 해외 직구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또 아직까지 이제 베르베린에 정해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 예,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대부분의 연구가 네. 1000에서 한 1500mg 예, 정도를 사용했으니까 아마 그 정도 용량을 최대로 생각하시고요. 네. 처음 시작은 한 500 정도. 그래서 네. 좀 낮은 용량을 시작하시는 게 좋은 이유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가벼우지만 그 복통이나 설사, 변비 등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낮은 용량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임산부나 네. 수유부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사실 이 베르베린이 아직 국내에서는 정식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네. 주의사항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항암 영양제 세 번째 네. 뭔가요? 네, 드디어 세 번째네요. 네. 마지막은 이제 역시나 빠질 수 없는 거, 예, 네, 뭐 비타민 C라고 볼 수 있는데. 비타민 C죠. 예, 네, 이건 맞아요. 뭐 우리 이동환 TV에서도 뭐 제가 존경하는 네. 세계적인 비타민 C 권위자인 이왕재 박사님께서 이미 네. 암과 비타민C 관계성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네. 때문에 네. 뭐 제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더 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네. 제가 또 팁을 아예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비타민C 흡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네. 리포조말 비타민C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사실 비타민C의 흡수율을 높이는 리포조말 비타민C가 사실 나온 지 좀 됐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시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알약이나 분말 등으로 경구로 먹는 비타민C는 흡수율이 한 20% 내외 된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그 비타민C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리포조말 형태입니다. 네, 비타민C는 이제 수용성
비타민C인데, 네. 이를 인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인지질로 네. 싸게 되면은 겉은 지용성이 되고 안에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네. 안에 이제 비타민C가 갇히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비타민C를 인지질로 둘러싸게 됐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강이나 장점막에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흡수된 비타민C는 실제로 혈관으로 이동하게 돼서 생체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실제 한 연구에서는 네. 일반 비타민C 복용보다 리포조말 비타민C를 먹었을 때 흡수율이 4 내지 5배 정도 높았고 네. 지속시간 또한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암 환자에게 비타민C 주사를 치료한 후에 네. 체내 비타민C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보조요법으로 저도 사용하고 있고요. 아, 네. 예, 단, 리포조말 비타민C를 구매할 때 팁이 하나 있는데요. 어, 네. 네네. 비타민C, 리포조말 비타민C가 가루형도 있고 캡슐형도 있고 또는 액상형도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비타민C를 안정적으로 운반하고 흡수시키는 것은 액상형이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냉장 보관으로 유통기간이 짧은 제품들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우리 김선모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연구와 공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항암 영양제 세 가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암인 만큼 암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